긴자에는 한 백화점. 이곳에 있는 일본 과자 전문점에서도 긴자 볼꿀을 사서 쓰고 있다. 일반 벌꿀에 비해 3배나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불만은 없다고 한다. 銀座ミツバチのことに関しては商品にその活動の応援する値段が入ってですね、あとは銀座でしか取れないっていうのもあってですね、ある意味では究極の地産地消につながってて、 긴자 벌꿀 맛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은 듯했다. 銀座で取れたケーキだと知ってます。はい、知ってます。よく日本では銀座の蜂蜜っていうのを割とテレビで放送されていて見ていて興味がありました。銀座という日本の一等地で都心でこういう活動をされて、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ちょっと自然に優しい、そういう感じのことに関わって、しかも老舗の お店のケーキなので、お味もきっと確かであろうということで、いただきました。 긴자 벌꿀을 사서 쓰고 있는 또 다른 제과점. 일본에선 꽤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선 긴자 벌꿀을 반죽에 섞는 대신 구워낸 과자 속에 가득 채워서 맛을 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벌꿀 마들렌 역시 다른 과자보다 비싸게 팔린다. 이 가격 속엔 꿀벌을 위해서 긴자거리에 더 많은 꽃과 나무를 심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긴자에 하주미츠를 떼, 그걸 地域の復興、銀座という街の復興につなげていこうと。で、それが発展しましてね、ビルの4階につながっていったりですとか、環境改善にも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私どもとしても長くですね、この蜂蜜マドレーヌを販売させていただいて、多くの方にこういった活動を伝えしていければなと思っております。 최근에는 긴자 벌꿀 화장품도 출시됐다. 소비자들은 이 화장품을 하나 사서 쓸 때마다 긴자 지역에 꽃과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주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꿀벌이 애써 모은 벌꿀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긴자 지역을 더 많은 꿀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일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게 알리는 일, 이것이 긴자에서 꿀벌을 키우는 진짜 목적인 것이다. 시민들의 힘만으로 긴자 꿀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올해로 7년째, 도시 항봉은 이제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最初はですね、蜂蜜なんですよ。でも蜂蜜が取れたり取れなかったりするのは、まさに自分たちの足元の本当に身近な環境の中からの恵みなんですね。それが見えてくると、自分たちの足元の環境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というものに興味を持っていくんだと思うんですね。 そこに一緒に緑を育てたりするコミュニティ作り、そこに今回のプロジェクトの面白さが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긴자 꿀벌 프로젝트의 도심 녹지 사업은 긴자의 빌딩 옥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는 일본술 사케 제조 회사의 건물 옥상. 6년 전 긴자 꿀벌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서 옥상 논을 만들고 벼를 키우고 있다. 日本酒の米なんで、普通の米、食べる米よりは遅い。時期的にちょっと遅い。だから今がちょうど この
穂が出る時期なんですよ。 穂はね、穂が出そうのはあと1週間から10日後にはもうほとんど出揃います。 수확 예정일은 10월 20일. 현재 상태로라면 예상 수확량인 65kg은 거뜬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 논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확량이다. 수확한 쌀로는 일본술 사케를 빚을 예정. 긴자의 새로운 명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맛볼 수 있게 할 작정이다. 65kg 取れます. 근데 사케にそれを酒にする場合は 720ミリの瓶がありますよね。4号瓶、720ミリって言うんだけど、 大体ね、60、70本ぐらいで、リッター的にはね、60から70リッターぐらい取れると、酒がね。 건물 옥상에서 벼를 심어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일본술 사케 문화 발전에 한몫할 수 있는 술을 빚어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콘크리트로 뒤덮인 빌딩 옥상을 논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흙을 깔고 그 위에 물까지 채우면서도 건물에는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반 흙 대신 무게는 3분의 1 가볍지만 물을 저장하는 능력은 더 뛰어난 흙으로 바닥을 깔았다. 덕분에 논물은 흙이 잠길 정도로만 채운다. 그럼에도 옥상 논은 태양의 강한 복사열을 흡수해서 건물 온도를 낮추는 훌륭한 단열재 역할까지 하고 있다. Thank you.